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늘 한 통을 까서 준비해 주세요. 이 요리는 4-5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 가능하니까 더 넉넉히 만드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조금만 만들어 볼게요. 깐마늘을 씻어서 먹기 좋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가지도 2개 정도 도톰하게 어슷썰게 해서 소금물에 잠시 담궈둡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해서 먼저 마늘 넣고 구워주세요. 네, 절이기 전에 구워서 절일 거예요. 그럼 냄새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맵지도 아리지도 않아 먹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기에 가지도 구워줍니다. 마늘이 익으면 건져두고 가지를 마저 다 익혀주세요. 가지도 양면을 골고루 익혀서 불을 끄고 가지는 한 김 식혀주세요. 이게 소바 먹을 때 쓰는 맹주유고요. 요건 제가 계란말이 할 때 쓰는 시로다시인데 전 색깔을 살리기 위해 시로다시를 쓰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맹주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시로다시 반컵에 물 반컵. 보존 용기에 마늘과 가지 넣고 준비해둔 다시도 넣고 여기에 마른 빨간 고추 3, 4조각도 넣어주세요. 2, 3시간 후 드시면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4-5일은 문제없답니다. 차게 먹어도 맛있지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따뜻하게 드셔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본 가정식의 일소TV였습니다.